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에서 안개 효과를 쉽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한 블렌더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안개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미스트 패스를 이용하면 쉽게 3D 오브젝트에 뎁스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용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블렌더 버전은 4.4 버전입니다. 먼저 미스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뷰 레이어에 간 다음에 패스가 있고 그 아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스트라고 있는데 미스트 값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 프로포티스에 간 다음에 이 카메라에 대해서 뷰포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 보면은 여기에 Show의 Mist가 있습니다. 이 Mist를 체크해 주면은 지금 3D 뷰포트 창인데요. 여기 이렇게 Mist Depth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에 World Properties에 간 다음에 여기 아래 Mist p a s s 에간 다음에 Mist Start의 값이 5m이고 지금 Depth가 25m인데요. 이 값을 이렇게 길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400m로 바꿔주면은 지금 뒤에까지 길게 미스트 뎁스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긴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200m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하는 블렌더 씬에 카메라 있는 곳부터 이 뒤에까지 미스트 뎁스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넘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간 다음에 미스트 효과가 어떻게 이 카메라에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쉐이딩에 가서 지금 렌더 패스가 컴바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컴바인드가 아니라 데이터에 미스트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안개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 미스트 값은 카메라 가까운 곳은 0이고 먼 곳은 1인데요.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은 뿌옇게 안개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렌더링 되는 결과에 이 미스트 효과를 적용하고 싶으면은, 먼저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눌러서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렌더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렌더링 된 결과인데요. 이 오른쪽에 컴바인드가 아니라 셀렉트 패스를 선택해서 미스트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미스트에 대해서도 렌더링 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렌더링 결과를 합쳐주겠습니다. 오른쪽에 X를 눌러서 창을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컴포지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유즈 노드스를 선택해 줍니다. 왼쪽에 렌더 레이어스가 나오고 오른쪽에 컴포지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미지가 있고 그 아래에 미스트라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렌더링된 결과가 안 보이는데요. 렌더링된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Shift A를 눌러서 Add 메뉴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 Search에서 View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된 결과를 보려면은 여기 이미지를 View랑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링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알파벳 V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크기를 다시 키워주고 싶으면 컨트롤 V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렌더 레이어스의 이미지가 컴포지트와 뷰어 레이어에 각각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연결을 시켜 주려면은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아래로 연결시켜 주면은 두 개의 선이 합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옆으로 살짝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스트와 이미지 결과를 합쳐줄 건데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믹스 칼라 노드를 이 사이에 추가시켜 줍니다. 렌더 레이어스의 이미지가 이 믹스 칼라의 이 위에 있는 이미지 인풋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렌더 레이어스의 미스트를 이 믹스 칼라 노드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믹스 컬러 노드는 이 팩터라는 값이 있습니다. 지금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면은 값이 0일 때는 위에 이미지로 들어오는 이 렌더 레이어스의 이미지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팩터 값을 0에서 1로 키워주면은 아래 이미지로 들어오는 이 미스트 값이 이 출력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렌더 레이어스의 이미지와 미스트를 적절하게 섞어줄 건데요. 이 팩터 값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지금 블렌딩 모드가 믹스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a 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원래 이미지에 이 미스트 값이 더해져서, 이렇게 안개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 팩터 값을 조절해서, 이 안개 효과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트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Color Lamp 노드를 Mist 선에 연결시켜 줍니다 Color Lamp 노드는 왼쪽에 검은색 핸들과 오른쪽에 이 하얀색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값은 1에 해당되고 이 검은색 값은 0에 해당됩니다 이 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은 안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얀색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면은 안개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미스트 효과를 컴포지팅에서 보고 있는데 레이아웃에서 바로 보고 싶으면은 다시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뷰포트 쉐이딩에 가서 아래를 보면은 지금 렌더 패스가 미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컴바인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컴포지터가 디폴트 값이 디 b l e 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w 레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3D 뷰포트 상에서 미스트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월드 프로퍼티스에서 여기 미스트 패스에 이 뎁스 값을 조절해서 안개 효과를 실시간으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미스트 패스를 이용해서 3D씬에 안개 효과를 적용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